저 있잖아요. 왜? 저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어? 그리고 요데렐라야, 어? 너는 거지라서, 어? 그 무도회 서려면 그 드레스가 필요한데 넌 드레스도 할 한 벌도 없잖니, 거지라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샤라랄라랄라라라. 엄마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귀티 나는 거 봐. 옷 봐, 옷. 어? 아 그거 엄청 비싼 거야. 왕자님한테 잘 보이려면 그 정도 클래스 드레스는 입어줘야지. 이야 이 정도면은 왕자건 뭐 국왕이건 다 넘어오겠네. 아이 왕자는 너 하고 국왕은 나 할래. 아 좋다 좋아. 요데렐라야. 네? 우리는 무도회 가봐야 되니까 어차피 넌 드레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니. 그냥 집구석에서 청소나 빤딱빤딱하게 해놔. 네. 안 하면 돌아와서 보고 죽일 줄 알아. 가자 가자. 너 내 방 깨끗이 해놔라. 네. 가자 가자. 나도 무도회 가고 싶은데. 나도 무도회장 가고 싶은데. 나도 사실 무도회장 가서 왕자님이랑 춤추고 싶은데 드레스가 없어. 인간 꼬마 여자아이여, 왜 그렇게 질질 짜고 있냐? 저는 무도회 가고 싶었는데 드레스가 없다고 개보랑 새언니가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고 있으라고 해서 너무 슬퍼요. 이럴 수가, 악마인 나보다도 더 악마 같구만. 그러면 거기 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 거지? 드레스요. 드레스?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혹시 뭐 찬 같은 거라도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줘봐. 이거 제가 집 닦던 건데 이거 걸려도 되나요? 아 그럼 내 요술봉으로 아주 멋있게 만들어주지. 여기요? 좋았어 간다. 뾰롱뾰롱 뾰로로로롱. 드레스 진짜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엄마님. 그냥 대충 만들어준 거니까 고마워하지 마라 인간. 아 그리고 말이야, 그 드레스랑 같이 하나 가져가야 할 게 있다. 어떤 거였죠? 이 유리구두를 바꿔라. 너무 예뻐요. 잘 어울리는군. 그건 그렇고 밤 12시가 지나면 내 마법이 풀리니까 내 마법이 풀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2시 전에 꼭 집에 돌아오도록 착한 아이는 일찍 와야지. 알겠지? 네. 아 저 무도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먼저 가볼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 좋은 사랑을 찾아라. 네. 힘내. 난 틀렸어. 모든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너무 갈 거야. 난 틀렸어. 드레스가 있으면 뭐해. 가지 못하는데. 나는 남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야. 뿅! 뭐야 또 뭐가 문제인 거야? 저의 시간이 10분, 아니 지금은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젠장, 그럼 여기까지 뛰어가야
20분 정도 걸리나. 그렇다면 내 MR을 빌려주지. 아, 진짜야? 나와라 페라페라 페라리. 오. 나도 뽑은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조심해서 타고, 12시가 지나면 마법이 풀리니까 조심해서 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너 근데 면허증 있냐? 없어요. 야, 잠깐만. 야, 차 면허증. 이야, 무도회 진짜 좋다 이거. 와, 사람들도 다 귀티나 보이고. 어? 이제 왕자님만 나오면 내가 확 꽂혀서 내가 이 왕국을 지배하겠지. 어? 뭐야? 어? 뭐야? 요데렐라,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저 어느 친절한분한테 드레스랑 차를 지원받고 왔습니다. 뭐라고? 너 내가 분명히 집에서 깨끗하게 청소해놓랬지. 어? 어딜 쏘다닐라고 그래. 그리고 너 같은 애가 여기 오면은 분명히 여기 왕자님도 너를 쫓아낼 거야. 빨리 나가. 아우 진짜 어디서 꾸정물 냄새 나지 않니 태태가? 에이. 진짜 너무 거지 같은 애가 여기 왜 와가지고. 아유, 애가 왜 와. 우리가 참자 참아. 왕자님 왕자님 세상이 너무 됐습니다. 브라보 우와 잘생겼다 잘생겼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 무대에 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게 좀 그런데? 아이, 태태가 뭐 하는 거야? 빨리 왕자님을 꼬셔야지!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그래? 아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랑 같이 춤을 출 멋진 여성분을 한 명 찾고 있는데. 왕자랑 춤출 사람 나였나? 안녕하세요 왕자님. 여성분을 찾고 있는데 웬 남성분이 자고 계시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왕자님 저랑 이렇게 춤춰 보시는 게 어때요? 헛자. 매니저가 어딨지? 왜 때려요? 엄마 얘가 때려. 왕자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무짓도 안 했어요. 아, 왕자님은 정말 반짝반짝 눈이 부신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랑 춤춰주지 않겠지? 아니, 이럴 수가. 이 멋진 무도회에 이렇게 어여쁜 숙녀가 이렇게 혼자서 춤을 추고 있다니. 왕자로서 이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요. 이럴 수가. 나를 한눈에 반하게 하는 여자가 된. 이럴 수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자님. 이렇게 어여쁜 숙녀를 내가 이제야 내가 쳐다볼 수 있다니. 이럴 수가. 신뢰가 되었지만 이게 제가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숙녀분. 저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같이 오늘 뜨겁게 한번 춤을 나눠보는 건 어떠신지요? 저야 좋지만 혹시 왕자님 지금 몇 시 몇 분이에요? 지금은 딱 지금 놀기 좋은 시간 보아하니 11시 50분이군요. 죄송합니다 왕자님. 저 통금 시간 때문에 가봐야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건 통금 시간이... 저 통금 시간 때문에 가봐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통금... 아니 그 잠시만 이름 당신의 이름.
아유, 발 한번 더럽게 봐. 어? 어우, 냄새 한번 더럽게 지독하네. 그 어여쁘고, 그 귀여우고, 그 짜리몽땅한 그 멋진 숙녀. 그분은 이렇게 어여쁜 이렇게 유리 구두를 이렇게 흘리고는 그렇게 도망가시다니.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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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아흐, 그분이 아흐, 이렇게 통금 시간이 뭐라고. 아흐, 그 이름이라도 물어볼까. 아흐, 아흐, 그분이 도대체, 그분이 도대체 누구지. 아흐. 아이, 그니까 이제 왕자님이 도망간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서 그 구두를 가지고 이제 신데렐라를 찾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 잡았어? 아니, 이제 그 구두에 발이 딱 맞는 여자를 찾아서 청혼하겠다고 한 거야, 왕자님은. 아이, 로맨틱하다. 그치. 여보! 요리야. 여보! 밑으로 좀 내려봐요! 뭐야? 한참 재밌었는데 엄마 빵끈빵끈! 엄마가 지금 아빠를 필요로 하네. 이거 나중에 읽어주면 안 될까, 요리야? 이 책. 안 돼, 싫어. 지금 아빠는 맨날 엄마랑 드라마 볼 때요. 다음 편 궁금해가지고 미리 사서 보면서 지금 내내 믿는 이거 뒷얘기 몰라도 된다는 거야? 아니면은 그러면 잠깐 기다려봐. 대신 읽어줄 사람이 있을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은 말이야, 애들아, 진정부터 하고 게임을 열심히 하자. 그래. 야, 태태가. 왜? 너 맨날 그렇게 게임만 하지 말고 요로로 책이나 읽어줘. 아이, 진짜 지금 바쁜데, 지금 비즈니스 중이야. 어쨌든 태태가 그 요로로 책 좀 읽어줘. 나는 잠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왜 그래? 안 된다고! 여보, 왜 그래? 여보! 좀 긁어줘. 자, 요루야. 아. 지금 어디까지 읽었어, 그러면? 도망가는 신데렐라. 도망가는 신데렐라? 그런 내용이 있었나? 자, 어이! 뭐야, 이 다음부터 너무 재미가 없잖아. 이러면 애가 재미가 없을 텐데 말이야. 내가 재미있게 해줘야겠군. 요루야. 그러면 지금부터 삼촌이 아주 재미나게 동화책을 읽어줄게. 잘 들어. 자, 이래서 신데렐라는 아직도 생각하면 얼탱이가 없네. 나 왕자랑 잘 될 수 있었는데 그때 딱 11시 50분이 돼가지고 개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어야지. 에이, 왜 이렇게 집이 시끄러워? 뭐야, 엄마 쟤 이상한 거 먹는다. 요데렐라, 너 지금 뭐 먹는 거니? 우리 집이 왜 먹어? 얘 왜 이래? 미쳤나? 도레 미쳤나? 어머, 진짜 왕자한테 시집 갈 각이었는데 나 진짜. 아이, 진짜 청소하래! 하겠습니다! 처소해! 이제 무서워. 진짜 개빡치는. 진짜 왕자한테 시집 가가지고 인생 필 각이었는데.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 죽겠다. 야, 뭐 하는데? 뭘 보는데 뭘? 치킨이나 더 갖고 온다. 떨어진 거 몰라. 엄마 빨리 갔다 와. 나 청소해야 돼. 저기 빚을. 저기 집에 장난 아니야. 우리가 따라줘야 돼. 정말 무조건 생각하네. 진짜 네 명이야 못 살지. 아, 진짜로. 왕짱짱. 영차. 엄마. 왜? 그거 알아? 그 왕장님이 그 무도회 때 맘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그 춤추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도망을 쳐버렸대. 아니, 그 좋은 자리를 왜 박차고 도망을 쳤대?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그 유리 구두 하나가 발견됐다는 거야. 그 여자가 신었던. 그래서 그 유리 구두가 맞는 사람이
그 왕자랑 결혼할 것 같다는데. 어머, 그 여자애는 인생 폈다. 그러게 그러게. 그런데 말이야, 그 유리구두를 들고서 왕자님이 지금 전 마을의 다 여자들한테 이제 유리구두를 신켜보고 있대.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차례라는데 그거. 어, 그럼 우리도 잘만 추면 뭐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다리를 이렇게 얇게 만들었지. 아유, 잘했어 우리 딸. 제 쫓아낼 거야. 아, 도대체 이 유리구두, 이 여여쁜 숙녀가 쓰던 이 유리구두의 주인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정말 답답하구만. 이 집인가? 어, 누가 왔나 보다. 아, 나와봐 빨리. 잠깐만. 아유, 알았어요. 네, 누구세요? 왕자님! 왕자님이야! 왕자님! 뭐? 오, 왕자님? 왕자님! 오. 뭐, 왕자님! 어이, 귀엽게 생긴 꼬마구나. 안녕. 이거, 저 그때 저의 못 알아보시겠어요? 어허... 이렇게 뚱뚱하고 어린 친구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허허... 하여튼. 이거 제 거잖아요! 한번 줘보세요! 이거 제 거예요! 하여튼 일단 이 유리구두와 딱 맞는 주인을 찾고 있는데 혹시 너일지도 모르겠구나. 한번 신어보겠네. 제 거예요 저거! 아, 진짜 저 기억 못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신... 왜 안 들어가지? 이거 너무 많이 먹었... 어허, 구두가 깨지겠구나. 어허. 아유, 진짜 내 건데. 어허, 다시 돌려주게나. 아, 내 건데. 아, 왜 저 기억 못하세요? 어허, 기억이 날 사람이 나야지. 처음 보는 사람 보고 지금. 어허, 아, 그 옆에 얇은 다리를 하고 있는 자네 한번 신어보겠는가? 어머, 왕자님, 저를 못 알아보시다니. 바로 저라고요, 그 주인이. 빨리 줘보세요. 자, 기억이야 전혀 안 나는데. 자, 잘 보세요. 저봐요. 이게 바로 저라고요. 아, 이게, 아유, 이게 염색을 해서 이게 못 알아봤어. 허허허허. 그 숙녀였구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자님. 아니, 잠깐만. 아니, 저라니까요. 왜? 아니, 진짜 저거 제 거예요. 똥땡이는 저리 빠져. 빠지거라. 어허. 진짜 내 건데.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얘랑 못 있겠어요. 빨리 나가요. 아, 가십시다 소녀여. 근데 안무 사이 많이 쪘으다. 요즘 부어서. 잘 있어라. 티티가 잘 가. 엄마 잘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다이어트 계속 할 걸. 자, 이렇게 돼서 공주가 살이 쪄서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쪄서 요리구두가 안 맞은 다음에 왕자님이랑 이제 못 만나게 된 거라고. 와! 알겠지? 나 부끄러울 거다. 나도 살 찌기 싫어.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래. 그래 다이어트 꼭 해라 너. 에이, 태태기가 요루루한테 책을 잘 읽어주고 있을려나?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래. 그래, 나 다이어트 해야겠다나. 아니, 도대체 다이어트 얘기는 왜 나오지? 신데렐라 얘긴데. 나는 맛있는 먹어서 살이 쪄서 왕자님을 놓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을래. 다이어트 할 거야. 오늘 저녁 안 먹어. 아, 야, 태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거 내용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루한테 이제 요루가 좀 살이 부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해야 왕자님이랑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 아니, 도대체 야 그 책 그대로 얘기해. 네가 지어서 얘기하면 어떡해. 형, 이것도 다 지어낸 얘기야. 하여튼 난 게임할 거야. 아유, 책은 재미없어. 아야, 이거 완전 동심파괴네. 동심파괴. 아, 진짜 신데렐라가 살이 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유.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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